안녕하십니까. 공유주방 안전관리 지원 사업 담당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공유주방 관련한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12월 30일부로 새로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오늘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공유주방을 준비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유주방 관련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핵심 내용, 개정 방향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공유주방 운영업, 위생관리 책임자, 책임보험 종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시행령에서 다른 세부 절차와 운영업의 시설 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시간 구분형, 동시 사용형 모델을 포함하고 여러 이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내용이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인허가는 공유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영업체계는 운영업은 등록, 이영업의 경우 기존 업종으로 신고 또는 등록합니다. 위생관리 책임자는 식품 관련 분야 전문자 등을 자격자로 하고 매년 정기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 기준은 공유주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업종 간의 시설 공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업자의 준수사항은 크게 시설 관리 의무가 있고 이용업자의 준수사항은 기존의 업종별 준수사항에 교차오염 관리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주방 운영업입니다. 공유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운영업은 등록업종으로 관리하고 유사업종 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사무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등록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고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의 현황 파악 및 관리 안전사고 발생 예방,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을 법 체계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주방 운영자는 식품 영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갖춘 자가 공유주방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시설을 임대해주는 영업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 설계를 할 때에는 교차오염 예방을 위한 시설 설계를 통해 식품사고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용자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기존의 영업 종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업에 해당하는 식품적객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이 있습니다. 등록업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첨가물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영업 종류별 신고 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자는 공유주방 운영업을 등록 신청해야 하고 등록 관련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 심의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필요 구비 서류는 신청서, 교육 이수증,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위생관리 책임자 선임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공유주방 이용자는 희망하시는 영업 종류에 따라 신고, 등록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 적객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소분업 업종의 경우에는 기존의 영업 신고에 필요로 하는 서류에 추가로 공유주방 이용 계약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업에 해당하는 제조 가공업, 첨가물 제조업을 희망하시는 경우 식품 영업 등록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기존 서류와 공유주방 이용 계약에 관한 서류를 지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운영업이 신설되면서
운영업자의 신규 교육은 8시간, 매년 받는 보수 교육은 3시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운영업소별 위생관리 책임자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둘째, 선임, 해임 시 자격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셋째,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을 선임해야 합니다. 넷째, 위생관리 책임자의 직무 수행 내역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관리 책임자의 직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주방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 둘째, 공유 사용에 관한 기록 및 유지. 셋째, 식품사고 원인 조사 및 피해 예방 조치. 마지막으로 공유주방 이용자에 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입니다. 위생관리 책임자의 자격 기준입니다. 가, 나, 다, 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위생관리 책임자 자격 기준에 부합합니다. 감옥에서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수산제조기술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두 번째, 전문대학 이상에서 식품 관련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또 외국에서 동일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역시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을 갖춘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유주방 관리의 전문성과 식품 안전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화면 상단의 해당 법조문을 찾아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생관리 책임자의 선임, 해임 시 자격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오른쪽에 신고서를 작성하신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무 수행 내역을 기록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생관리 책임자는 매년 신규 교육 3시간과 보수 교육 3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유시설에서 식품사고 발생 시 책임자 규명과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 신뢰도 상승,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시 비용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보험의 종류는 식품 등 사고 배상 책임보험 또는 식품 등 사고 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의하고 보상 한도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입니다. 공유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 기준만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업종별 시설 기준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각 영업의 종류에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기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은 이용하시려는 영업의 종류에 맞는 시설을 갖춘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의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등 용도 외에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위치 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을 준용합니다. 건물 위치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하며 건물 구조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유주방에서 사용하는 작업장, 소분실 등은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을 준용합니다.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나 식품 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작업장의 바닥은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해야 합니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 소독이 용이해야 합니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 조리장 등은 식품 적개업의 시설 기준 중 가, 영업장, 조리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 적개업의 영업 허가를 받거나 영업 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면 공연을 하려는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 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해야 합니다. 조리장 안에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합니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 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 세척 소독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 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식품 취급 시설 등은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 기구에 관하여는 식별 표지를 하여야 합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 중 식품 취급 시설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하며 식품 취급 시설 등은 공유 시설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 일부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 기구는 제조 가공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유 주방에서 사용하는 급수는 수돗물이나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실은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 중 화장실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 시설 기준의 화장실 부분입니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다음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며 내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창고 등의 시설은 영업자별로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구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검사실은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 검사실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 자가 품질 검사에 따른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시향률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업종 간 시설 공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자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입니다. 사용되는 시설, 기구 등의 위생관리, 이용업자와의 계약 종료 시 관할 관청 보고, 계약서류, 출입시설 사용 등 기록,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영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특성상 시설 내의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시설관리자인 공유주방 운영자로 하여금 주기적 위생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영업등록증 및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와의 계약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용업자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자율적인 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매일 위생상태 및 시설 등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식중독 및 식품사고 발생 시 원활한 원인 규명을 위해 시설 이용업체에 대한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해 기록 관리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공유주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해 위생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유주방 이용업자 준수사항입니다. 기존의 영업 종류별 준수사항에 세 가지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첫째,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 공동 사용 금지. 둘째, 사용한 기계 기구는 세척 소독 등 청결 관리, 위생 관리. 셋째, 위생 관리 책임자의 요청 사항을 따를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각 영업별 준수 사항에 세 가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 첫째,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둘째, 공유주방 내부 및 기계기구는 사용 후 세척소독을 통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셋째, 위생관리 책임자가 공유주방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요약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준수사항에 더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요약입니다. 자목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공유주방 이용업자의 준수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식품소분판매업자 준수사항 요약입니다. 너목에 공유주방 이용업자의 준수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요약입니다. 모목에 역시 공유주방 이용업자의 세 가지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생기는 행정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공유주방 운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이 신설되었습니다. 매일 위생점검 기록 1년 보관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이니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역시 신설되었습니다. 위생관리 책임자의 선임, 해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으니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개정령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위생관리 책임자, 책임보험 종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었고 시행규칙에는 시행령에 다룬 세부 절차와 운영업의 시설 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1번 다음 중 공유주방 위생관리 책임자의 자격 기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2년 이상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위생관리 책임자는 다음 자격 중 한 가지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공유주방 운영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은 식품 등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식품 등 사고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맞는 말입니다. 공유주방에는 식품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어려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위생교육 이행 의무가 없다. 이 문제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위생교육 대상으로 포함되어 신규 교육은 8시간, 매년 받는 보수 교육은 3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교육은 끝났습니다. 공유주방 합리적인 규제와 함께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